자기 신체 가겠습니다. 보상 책임 발생 요건 보게요. 그 자기 신체 사고는 특수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 중에서는 아주 신기한 보험이 자동차 보험으로 넘어온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보험을 크게 분류할 때 상법상으로 손해보험하고 인보험으로 분류하는데 이 손해보험도 두 개, 순수 손해보험하고 책임보험하고 분류를 하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대인배상 1, 2,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것은 이 손해보험 중에서 책임보험이에요. 여기까지 선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인보험이 들어옵니다. 뭐에서 여기에서 인보험은 크게 이제 대표적인 게 생명보험이고 그다음에 상해보험이에요. 다쳤을 때 나오는 보험인데 우리 개인보험, 재산보험 쪽에서 개인보험, 운전자보험이나 뭐 여러 가지 보험들 들어가잖아요. 실비보험 다 마찬가지. 뭐 이쪽 계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보험 쪽이죠.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자기 신체 사고예요. 자기 신체 사고. 그러면 자동차 보험에서 느닷없이 왜 인보험이 들어왔냐.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종합보험이라 그래요. 종합이라는 말이 뭐죠? 컴바인드. 컴바인드. 꾸러미. 묶어놨다. 한꺼번에 뭉쳐놨다. 그 개념이.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이 순수 손해보험 쪽이 가장 적용이 자차야, 자차. 자기 차량 손해는 내차 사고 났을 때 그냥 그 수리비 물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자동차 보험을 분류를 해보면은 순수 손해보험도 들어있고, 책임보험도 들어있고, 이 모범 자동차 상해 같은 상해보험, 또 방금 자기 신체 사고 같은 상해보험들, 이렇게 짬뽕이 돼 있어요. 짬뽕. 짬뽕. 짬뽕보험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종합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신체 사고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 이 대인 원이나 투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패키지 상품의 하나로서 그냥 생명보험을 새로 가입 하나 해줬다. 다만 보상 방법이 특이해요. 보상 방법이 특이한 생명보험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보면요. 어떤 경우에 물어준다라고 되어 있냐면 조합원이 피보험자가 공제계약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보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이 그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정확하니 생명보험 쪽이죠. 여기에서 이 사고가 뭐 어떤 사고냐, 사고에 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운행 중 사고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OR로 연결이 되죠. 이거나라고 해서 이거나. 그러니까 뭐예요? 운행 중 사고면 물어주겠다라는 취지인데, 여기까지는 뭐하고 같아요? 대인 배상하고 같죠. 대인 배상 같죠. 운행. 두 번째 좀 달라진 점이죠. 추가해서 운행 중이 아니더라도 물어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조합원이 공제계약 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에 하나요. 탑승 중인 경우라면 어떤 경우를 포함할까요? 내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 중이라거나 차 옆에 타고 있다라거나 이 경우에는 보세요.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또는 폭발, 공제계약 자동차의 낙하로 인한 사고일 것. 요거는 지금 현재 운행 중이면 더더군다나 그렇지만은 운행이 아니더라도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을 한다거나 화재 또는 폭발이라거나 공제계약 자동차의 낙하로 인한 사고로 인한 것다 물어준다니까 결론적으로는 공제계약 자동차 안에 탑승만 하고 있으면은 거의 다 물어준다. 이 경우에 저도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혹시 1, 2, 3번 이외에 또 다른 사고가 있을 수 있나?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이게 총 망라시켜놓은 느낌이더라고요. 어쨌든 자기 신체 사고라는 것은 타고 있을 때는 무조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누구누구를 물어줄 것이냐 이제. 누구누구를 물어줄 것이냐. 조합원의 범위. 예, 범위. 우선은 그 대인원에서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친, 승, 사, 운 연식이 된 사람들은 허락조합원 이런다고 그랬어요. 김영조합원. 법인일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포함하는 김영조합원 한다. 하물공제의 경우를 보면은 하물회사가 되겠다. 자기 명의로 지금 본게이 승낙조합원은 집 찾주, 집 찾주.
우리 화물차량은 대부분 집차주가 어디에 해당한다? 승낙조합원에 해당된다. 다만 이들 중에서